법무사 지장기도 그리고 예수제는 상당히 전통이 오래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듯이 내가 죽고 난 뒤에 혹시 내 자녀들이 제대로 49제를 지내줄까 그것이 이제 염려가 돼서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알고 할 때 내 49제는 내가 미리 지내고 죽을란다 하는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철이 든 사람들은 뭐 예수제다 무슨 49제다 이런 관계를 떠났어도 평소에 공덕을 많이 닦고 선행을 많이 지으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예수제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제를 지내는 것은 또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를 더 상기시키고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알고 또 이 정도라도 이치를 알 때 열심히 공덕 닦고 선행을 많이 쌓자 하는 그런 것을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또 경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도 그래도 한 번씩 숙제도 내주고 검사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경책도 하고 또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하듯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동안 지장기도라든지 무슨 예수제라든지 등등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늘 새롭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잘해 나가야 됩니다. 그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내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전제로 한 불교의식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불교의식이에요. 또 우리 선망 부모들은 위패를 저렇게 모셔놓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사시든지 간에 이미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분이라도 좋은 데서 잘 지내시고 일이 잘 풀리도록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제를 지내든지 돌아가신 분의 망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전부 죽음이 전제로 된 것이에요. 죽음이 전제로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뭐 불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는 것 못지않게 죽음이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불교의 출발이 죽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젊을 때 어린 나이에 사문유관이라고 했죠. 사대문을 나서서 세상을 굽어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병든 사람도 보고 늙은 사람도 보고 죽은 사람도 보고 했어요. 늙어도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 살기만 하면 괜찮겠고 사실은 또 병이 좀 설사 들었다 손치더라도 그 병이 뭐 치료를 해서 좀 아이타가 낫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병든 것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뭐 감기가 걸리고 또 뭐 어디서 다치고 사고도 나고 해도 또 이제 회복돼서 사실은
또 그만치 또 살만 하잖아요. 늙은 것도 건강만 하면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또 재미가 쏠쏠한 게 있어요, 사실은. 손잡아보는 재미, 뭐, 또 이제 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재미거리가 많잖아요. 늙는 것하고 병든 것, 그거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10달 태자 시절에 늙는 것도 보고 병든 것도 보았지만은 마지막에 죽은 것을 보고는 이건 도저히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는 그때서 비로소 철이 들었어요. 그게 불과 10대 때입니다. 10대 때. 20 전후에 죽음이라고,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 벌써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왕자의 자리도 다 버리고, 그 참 화로운, 왕자의 그, 모든 그 향락을 다 버리고 출가하려고 했는데 그 부왕께서 후손 하나라도 남겨놓고 출가를 해야지 그냥 출가하면은 우리 대가 끊어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10달 태자를 설득합니다. 그건 또 설득할 만한 거리가 되잖아요. 외동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출가해버리면은 대가 끊어지니까 가비라 국은 누가 맡아란 말이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장가를 가게 되고 부인을 맞이하게 되고 자식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지나서 이제 자식이 하나 생겼어요. 라울라라고 하는 자식. 그 라울라 이름을 짓기를 그렇게 출가하려고 기다리다가 생긴 자식이니까 저거 장애꾼, 저거 때문에 내가 여태 출가를 못했다 해가지고 저게 이제 그래 막 첫 마디가 나온 게야 이름이 돼버려서 장애.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을 장애했다. 그렇게 라우라라고 하는 인도 말이 우리 말로 하면 장애라 장애. 여러분들 장애 모두 두세씩 다 가지고 있죠. 참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 장애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긴긴 밤을 지새우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 아픈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서가모니에게만 장애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장애예요. 여러분들도 또 누구에게인가 장애 노릇을 했고 여러분들의 장애들도 또한 장애고 그럼 내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한 7, 80%는 자식을 위해서 손으로타고 말로로타고 이  7, 80%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끄달려 산다. 그러니까 스님 모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100%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다. 그래. 거의 100%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러 오신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장애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 이름 잘 지었어. 장애. 아무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불교의 출발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후로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래 이제 불교는 출발이 죽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요즘 뭐 잘 죽기 이야기도 많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됩니다. 작게나 생각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죽음을 늘 언젠가 맞이할 일이고 어느 순간에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좀 깊이
아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철든 사람이에요. 세가모니 부처님은 20전후에 벌써 철이 들었어. 20전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철이 들었어. 우리는 얼마나 철이 들었습니까? 아직도 저 뜬구름 같은 그런 명예를 쫓아서 얼마나 허우적됩니까? 또 날아가는 연기와 같은 그런 재산을 위해서 얼마나 허우적됩니까? 참 생각하기도 싫은 인간의 감정을 쫓아서 얼마나 또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이 눈앞에 당도했다면 자식이 뭐며 명예가 뭐며 돈이 뭡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사실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그 선방에 들어가면요, 죽을 사자를 이마에 붙이고 정진해라 그래요. 죽을 사자를 항상 어느 순간에 닥쳐올지 모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옆에로 놓고 만약에 졸음이 오면은 칼로 무릎을 베서 피를 흘린다든지 그러면서 잠을 쫓고 경책하고 그게 전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이마에 딱 붙이고 공부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팔에다 죽을 사자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고 몸에 뭐 죽을 사자 문신 새기는 수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어요. 항상 그 보는 거예요. 죽을 사자. 아, 죽음. 우리가 이렇게 놀 수 있나. 편안하게 잠잘 수 없단 말이야. 호영씨 그거 찾아다닐 겨를이 어딨냐 말이야. 죽을 사자 같이 좋은 교훈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제 지내는 게 뭡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제 지내는 거 아니에요?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무사태평하게 편안하게 그냥 뭐 의뢰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뭐서 급한 마음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 하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정도 급하게 생각한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집에 앉아서 그대로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경을 읽든지 하지 여기까지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차 타고 오고 가고 하는 시간에 염불 한마디 더 하지. 죽음을 코앞에 닥쳤는데 어디 가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보면서 부처님이 무슨 영험이 있어. 무슨 내 죽음을 대신해줘. 어림도 없지. 전혀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철들게 삽니다. 그런데 무슨 세속적인 그런 오용락에 쫓아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살죠. 우리 예수제 참 좋은 교훈입니다. 이건 이제 내가 언제 내일가 죽을지 모르고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기 전에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지어야 할 선행과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쌓아야 할 공덕을 내가 이 순간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지어놓고 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악행, 남, 거짓말, 모함 또 뭐 알게 모르게 부정하게 재산을 취한다든지 등등 좋지 아니한 일 많이 하셨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선한 행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그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선한 행하고 악한 행하고 양쪽에 딱 놓고 어느 쪽이 무거운가.
옆에 사람은 계산 못해도 자신 계산합니다. 자신을 환하게 알아요. 자기 잘잘못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계산해 볼 때, 좋지 아니한 생각을 하고 좋지 아니한 말을 하고 좋지 아니한 행동을 한 것이 훨씬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예수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 얼른 상회, 선행을 해가지고 공덕을 닦아 놓아가지고 이게 더 무겁도록 해놓고 가야지. 아무래도 그걸 좀 더 무겁게. 불자는 이러한 이치를 안 이상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선행이 더 무겁도록 해놓고 가야지. 선행이 가볍고 악행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갈 곳이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거요. 악행, 부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하는 거.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것보다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그게 덕이 됩니다. 참여하는 거 그건 너무 쉽습니다. 혼자 와서 참여하는데 뭐 그거. 그런데 남을 위해서 선행을 닦는 것은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해야 이 선행의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그쪽으로 중처편출하, 무거운 곳에 치우쳐서 떨어진다 그래요. 무거운 곳에 치우쳐서 떨어지게. 나무 토막을 요 잘라가지고 하늘에다 던지면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곳이 뿌리 쪽으로. 그게 똑같은 굵기,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서 해도요 뿌리 쪽으로 떨어진다. 왜냐, 그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죽어서 태어나는 것도 중체편출한 무거운 곳에 치우쳐서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무겁게 해야 되겠어요? 선행을 무겁게 해야지, 공덕을 무겁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제를 지내는 거라, 공덕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쁜 짓 많이 한 게 더 무거운데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난 줄 알아야 돼. 큰일 난 줄 알고 조금이라도 공덕이 무겁게 하고 선행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신문에 난 것을 내가 오려왔어요. 30년 식당을 일해가지고 모은 1억 재산을 장학금에 기부한 말기암 환자, 60대 된 말기암 환자가 자기는 말기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1억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어. 이 사람 예수제 잘 지낸 사람이죠. 예수제 참 잘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불교를 아는지 뭐 기독교를 아는지 알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제 잘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걸 보다가 오늘 법회 때 내가 이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뭐 식당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겠지만은 30년 식당 일해서 모은 1억을 자기가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죽을 이 몸, 목숨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선행을 좀 하고 가자. 1억을 기부했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일념 돈탕계라. 한순간에 악한 업을 지은 것이 싹 사라져버렸어. 싹 사라져버렸어. 물론 10억 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준은 1억이면 전 재산이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니까 싹 사라져요. 예수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제는. 우리가 인연 닿는 데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상식 따라서 전부 인연 닿는 대로 공덕을 닦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흔히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그 위해서 뭐 천도제도 지내고 뭐 칠칠제도 지내고 별별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경전에 보면은 공덕을 지은 것의 7분의 6은
지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아무리 부모의 이름으로 100억을 보수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7분의 1만 돌아간대요. 7분의 6은 자식에게 돌아가 버려. 낸 사람에게로 돌아가 버려. 죄 지내는 자식 거라고 사실은 결국은 죄를 지내는데 거의 다가 죄 지내는 자식의 공덕이 돼버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거야.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100억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죄를 지냈다. 뭐 복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안 돌아가. 여러분들 자식에게 돌아가. 자식이 했으니까 자식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 밑에 팔성에 사는 그 금년에 100세 된 노인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집인데 100세 된 노인이 있는데 아주 건강해. 100세인데도 아주 건강해. 여행도 다녀. 그런데 이분은 어째서 그렇게 건강한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봐서 그랬더니 평소에 방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 방생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자식을 위해서 하고 손자를 위해서 하고 자식이 뭐 생일이다 하면 하고 손자가 생일이다 하면 하고 뭐 그런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생을 하는 거야. 근데 방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공덕이 자식에게 돌아가고 손자에게 돌아가는지 언제인지 아직 몰라. 자식과 손자들은 아직도 젊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미 받았어. 100세가 될 때까지 지금도 건강하게 사신다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사셔. 누구네 집이라고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 다 알 사람들이에요. 봉사 신도님인데 다 알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노부살님도 자식을 위해서 방생을 했는데 그 공덕이 자기에게 돌아와 버렸어. 벌써 살았어.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자식에게 돌아왔어. 이거 내가 직접 살아있을 때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이치를 알고는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해야 돼. 그게 예수제라. 그런 이치를 깨닫고 내 거 내가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제라. 그리고 그 보살님도 예수제를 평소에 늘 수십 년간 방생을 한 거야. 잘 지냈어. 그렇더니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그런 것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향.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은 남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 자기에게 가. 자기에게. 그걸 선용기심이라 환경에서는 그 마음을 잘 쓰는 도리다. 마음을 잘 쓰는 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예수제 지낸다고 보현행품은 2,000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공부할 거예요. 박수를 치니까 또 한 10분의 1은 까먹었네, 내가. 그냥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기회, 나도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이 불교의 최고 경전, 화엄경의 결론이며 불교 팔만대장경의 결론인 이 알맹이와 같은 이 보현행품을 여러분들에게 인연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예수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기회가 또 있겠어요. 법무사에서 뭐 그렇게 법문 함부로 청하지도 않습니다. 겨우 1년에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청해야 많이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 나름대로 공덕을 닦습니다. 불교에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어요. 일기일회. 또 이제 책도 그런 게 나오고 그런데 일기일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간 우리가 만났잖아요. 단 한 번뿐인 기회, 단 한 번뿐인 만남입니다. 그게 일기일회야. 단 한 번뿐인 기회요, 단 한 번뿐인 만남입니다.
오늘이 7월 7석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7월 7석날 우리가 만난다 손치더라도 그건 내년 몫이야. 금년에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일기 일회야. 단 한 번뿐인 기회고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고요. 그거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또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알 때 부처님을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을 때 우리 인생도 단 한 번뿐이야. 다음 생에 뭐 태어나지만은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야. 어디 가서 어떻게 태어날지 현재 우리가 확인된 것은 일기일회야.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요.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죽음은 째깍째깍째깍째깍 일초일초 다가오고 있는데 그 누구도 째깍째깍째깍째깍 하고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누가 피하겠습니까? 석가모니도 못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는데 산으로 도망갔다고 피했나요? 80대에서 열반에 드셨지. 결국은 80대에서 열반에 드셨어. 그런데 한명의 범인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치를 할때 우리 불자들은 참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자들은 가나오나 복지라 하고 가나오나 재지내라 하고 예수재지내라 하고 우리 인생은 바로 생로병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복 짓고 공덕 닦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신라 때 그 경주의 양지 스님이라고 장육사라고 하는 큰 절을 이제 짓고 신도들이 와서 울려하고 흙을 나르고 기왓장을 나르고 돌을 나르면서 절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이 스님이 이제 노래를 신라 향가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에 맞춰서 흙을 나르고 돌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 향가가 신라 향가 가운데 아주 유명한 향가입니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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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왔고 지금도 왔고 미래도 또 온다. 오다 서럽더라. 와보니까 뭐 우리 인생은 서럽더라. 고해더란 말이야. 이런저런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궁극에 가서는 또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밥맛이 떨어져. 즐거울 게 아무것도 없어. 죽음 생각하면은 뭐 좋은 남편도 보기 싫고 좋은 아내도 보기 싫고 자식도 그거 뭐 귀찮고 명예 돈 다 귀찮은 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좋게 생각될 게 있습니까? 그게 좋게 생각이 든다면 아직 죽음을 몰라서 그래. 죽음을 몰라서 그래. 진짜 죽음을 조금이라도 깊이 느끼는 사람은 그 재미없어. 밥맛도 없어. 그래야 철든 사람이야. 그게 철든 사람이라. 오다 서럽더라. 서럽더라라고 하는 것은 고해다, 화택이다 이 말이야. 서럽더라 우리네. 그 인생이 고해고 화택인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단 말이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요즘은 시대가 하도 하수상해서 벼슬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고통이 더 먼저 오대. 더 먼저 와. 우리나라는 워낙 불행한 국민들이 살아가지고 모두 자살 안 하면은 감옥에 가고 아니면 자식이 감옥에 가고 형제자매가 감옥에 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그러고 있다. 얼마나 철이 안 들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서럽더라 우리네요. 우리 모두가 다 서러운 존재예요. 고해와 화택에 흐드리는 중생들이라 이 말이에요. 공덕다 그려오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그러면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저 공덕 닦는 길밖에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공덕 닦는 길밖에 없다.
그래, 첫 줄이 오다, 오다, 오다. 인생은 끊임없이 온단 말이야. 오다 서럽더라, 와보니 서러워. 서럽더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고해요, 화택 속에 허덕이는 중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덕을 닦는 길밖에 없다. 곧 죽음이 코앞에 닥쳤으니까, 이런 이치를 알 때, 불법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가, 공덕을 조금이라도 닦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불법 만났을 때 공덕 못 닦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공덕 닦을 길이 없어. 이런 이치를 가나. 어나 불교에서는 그저 복지어라, 공덕 닦아라, 그저, 수행해라, 그 말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궁극에는 전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일이라. 서럽더라, 우리네요. 공덕 닦으려오다. 그 신라 시대, 불교 한참 성할 때, 모두 국민들이 다 부르던 노래입니다. 일기 일회인데, 우리가, 내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 고현행품을 모두 48페이지를 펴세요. 이걸 점안을 하고 이제 내려가야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 48페이지 한글로 된 고현행품 제일 서분 고 한달락 큰 소리로 소리가 크면 클수록 공덕이 더 되니까 한 달락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성계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여래의 공덕은 가령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급 동안 계속하여 설명할지라도 끝까지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열 가지 크나큰 행운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화엄경 제일 마지막 보모사 요즘 화엄대살김 법회하는 거 잘 아시죠? 참석 잘 하십니까? 네. 참석 잘 하셔야 돼요. 좋은 인연입니다. 보모사는 본래 화엄경 가르치려고 우상스님이 지은 절인 거 아시죠? 보모사에 와서 다니시면서 화엄경 모르면 그건 보모사 불자가 아니에요. 그마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다음 그마치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그 끝머리에, 화엄경 끝머리에 이렇게 이제, 보현행품이 이제 마지막 품으로 있는데,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여래의 공덕은 가령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가설, 불찰, 니진수 그 동안 수억만 년 동안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 가지 크나큰 행운을 닦아야 한다. 그랬어요. 제2정종분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운 요걸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일단 한 단락을 또 큰 소리로 읽을수록 고성연불 10종 공덕 아시죠? 연불을 할 때 고성으로 높은 소리로 하면 그게 이제 공덕이 더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큰 소리로 이제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열 가지 서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며 셋째는 널리 공양하며 넷째는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며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며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며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아홉째는 항상 중생들을 수승하며 열째는 모두 다 회양하며 선제 동자가 되었다.
큰 성인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내일이 어떻게 해양하오리까. 이제 제목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보현보살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열 가지 제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밑에는 전부 이제 한 제목마다, 매 제목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도 내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인연이 부족하니까 그 모두 숙제로서 한 1000번 읽으면은 저절로 그 뜻이 드러날 겁니다. 요 제목, 그 열 가지 서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께라고 했어요. 모든 부처님. 여러분들, 모든 부처님이십니다. 불교의 대승불교, 바람직한 불교, 가장 우수한 불교에서는, 특히 화엄경에서는 신불급 중생 시삼부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진리의 원형이에요. 진리의 원형. 큰 원칙입니다. 불교의 큰 원칙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님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다? 예배하고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고 공경한다. 나하고 가까운 인연들에게부터 첫째 예배하고 공경해야 돼. 그것이 차츰차츰 이웃으로 번져나가고 도반에게 번져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예의지국이라고 하지만은 말세가 돼가지고 그놈 예의가 땅에 떨어졌어. 없어. 예배하고 공경해야 돼요, 사람을. 그 다음에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며 그랬어요. 높이 우러러서 찬탄한다. 이것도 뭐예요?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 열반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는 거. 아,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니야. 당장에 살아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는 거. 내 가족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는 거. 내 이웃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는 거. 이게 급한 일이에요, 이게. 예. 그래야 복을, 받죠. 그게 공덕이 되는 거죠. 아, 석굴암 부처님, 보문사 법당에 있는 부처님, 아, 훌륭하다, 훌륭하다. 아,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 예. 그렇지만, 아무리, 예, 석굴암 부처님을 우러러 참타하고 잘생겼다, 어쩌다 해도, 절을 천만배 해도, 커피 한 잔 안 사죠. 찬물 한 그릇 안 뜨죠. 그런데 바로 옆에 사람 보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 오늘은 아주 얼굴이 좋으시네요. 오늘 아주 법문사에 가서 좋은 법문 들으셨나 봐. 진정으로 이렇게 찬탄해 봐요. 당장에 커피 한 잔 돌아와. 또 잘하면 점심까지 얻어먹어. 그리고 안내해가지고 서툰 사람에게는 안내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공양도 같이 먹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우러러 찬탄하는 일, 이거 보통 좋은 공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널리 공양하며, 바로 공양이 나오네. 예, 공양. 공양이 뭐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 배려하는 일입니다. 자리를 배려하고 앞에 가기를 배려하고 운전할 때 먼저 가기를 배려하고 자기는 조금 뒤에 물러서고 양보해주고, 이게 공양입니다. 무슨 뭐 먹을 것을만 가지고 공양해. 이바지할 공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을 향해서 이바지해 주는 거, 이게 공양입니다. 그게 전부 공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스스로의 업장을 참여하며 그랬어요. 스스로의 업장을 참여하여, 아까 내가 서두에 그랬죠. 선행한 무게가 얼마며 악행한 무게가 얼마냐. 내가 근래에 와서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고 하면서 그 무게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직도 턱도 없어. 어. 그거 아, 선행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려면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죽으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제대로 닦아놓지 못하고 악행의 무게가 더 무거운 상태로 간다 손 쳐봐요. 아유 겁나지 않습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 알았을 때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니까. 부지런히 공덕 지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의 업장은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한국 사람들 사촌 땅성에 배 아픈 병이 있죠. 아 이거 저도 참 이 병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병이 도질 때마다 관세무사 관세무사 화엄성경 화엄성경 하면서 내 자신을 누릅니다. 왜 네가 그런 생각하냐. 인간의 본능이 물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는 것이지만 그건 인간의 못된 본능이고 너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짓누릅니다. 눌러요. 그래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일이 그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더라도 뿌리 뽑아야 돼요. 남 시기 질투하고 하는 거 뿌리 뽑고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해줘야 돼. 그것만으로도 내가 크게 안 하고 그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공덕이 됩니다.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불치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꾸 물어. 물어서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하고 그래야 돼. 그게 이제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며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 좋은 그런 뭐 비방이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주고 약도 가르쳐주고 병원도 가르쳐주고 아주 훌륭한 의사 뭐 무슨 병에는 어떤 의사가 제일이다 소문났으면 그것도 알려주고 의사도 소개해주고 어디 좋은 약이 있으면 그것도 소개해주고 그게 오래 살기를 구체적으로 청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생명이 오래 살기를 청하는데 살생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 불자들 살생 안 했죠? 소리가 약한데 살생 좀 하는 모양이네. 그것도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더라도 밖에다 던지지 밖에다 던지지 제자리에서 착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사람보다 좀 더 그 훌륭한 지능을 가진 외계인이 와가지고 요 뭐 요런 게 있어 하고 탁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외계인들이 많이 거쳐갔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성에서 우리 지구인들을 환히 꿰뚫고 있어요. UFO가요 수없이 왔다 갔습니다. 그 흔적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바퀴벌레고 파리고 절대 죽이지 마세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고 오래 머물도록 세상에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훌륭한 사람 따라 배우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따라 배우는 거. 요즘은 배우려고 생각만 하면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보모사의 화엄경하는 초하루 날 오고 여기 또 열흘마다 여기 지장 기도 오고 하면 듣고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제 보현행품이라는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1만 번 읽었어요. 1만 번 좀 요거 이제 한글로 된 것만 1만 번. 만약에 한문도 읽기 좋도록 내가 음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걸 또 읽고 싶으면 또 이걸 읽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아홉째는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며 수순해 중생들을 수순해줘요.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 부처님을 수순하는 일이라 관세음보살을 수순하는 일이고 지장보살을 수순하는 일입니다.
중생이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기 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반기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한다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좀 수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수순해야 공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제는 모두 다 회양하면이라 그랬어요. 내가 닦은 이 모든 이런 공덕을 전부 내가 다 받을 것이 아니라 딴 사람 먹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 그게 선명기심이라. 그 마음을 잘 쓰는 일이라.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000원짜리 죄를 지냈다. 600만 원은 자기가 지은 공덕이 돼버려. 자기께로 회향이 돼버린다니까. 700만 원 가지고 죄를 지냈다. 아, 600만 원은 자기가 지은 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 부모에게 미안치 좀. 미안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했기 때문에, 부모 이름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로 회향이 돼요. 그게 회향이라. 회향이 되게끔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내가 모든 좋은 일은 전부 다른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그러면은 7분의 6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기가 막힌 이치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보현행운품이 훌륭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큰 글자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10,000번쯤 읽을 생각하십시오. 불교에서 독송하는 책이 몇 가지 있죠. 법화경 보문품, 그 다음에 금강경, 뭐 반야심경, 그 다음에 보안장 등등 있는데, 옛날 우리 스님들은 전통적으로 보현행품을 독송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는 보현행품이란 뜻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보현행품 독송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보면 여기까지입니다.